만약 잠을 잘 때 팔을 내리고 자는 것보다 위로 들어 올리고 자는 것이 좀 편하게 느껴지신다면 네. 아, 내 몸에 좀 이상이 있구나 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한TV에 특별한 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에 이동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원장님 저희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굉장히 네네. 특별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네네. 그다음에 국제생활습관의학 전문의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뭔가요? 저는 사실 뭐 척추질환 환자를 좀 많이 만나면서 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면서 척추질환 수술도 하면서 네. 척추질환 환자들을 케어하고 또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재활도 열심히 도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환자들이 척추질환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즉 생활습관을 교정하면서 네.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올바른 자세와 운동법을 잘 가이드해서 환자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한쪽으로 나는 의사가 아니고 양날개로 날고 싶어서 신경외과 및 생활습관의학 두 연어를 제가 갖게 됐고요. 대단하십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척추질환이라는 게 네네. 예방이 중요하고 네네. 예방을 하려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1,000만 원 아끼는 자세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사실 이 내용만 조금 제가 부족하지만 네. 이 내용만 조금 숙지하시고 기억하셔도 또 따라 하셔도 네. 척추질환으로 치료하고 수술하는 그런 비용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그럼 먼저 이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 네네. 자세 중에서 수면 자세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잠잘 때 하면 안 좋은 자세가 있나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잠을 잘 때 네. 이 자세로만 잔다면 네.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 그 바로 자세가 만세 자세입니다. 아, 잘 때 이렇게 하고 자는 경우. 그렇습니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 예, 맞습니다. 네. 만약 잠을 잘 때 팔을 네. 내리고 자는 것보다 위로 들어 올리고 자는 것이 좀 편하게 느껴지신다면 네. 아, 내 몸에 좀 이상이 있구나 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세를 네. 하게 되면요 네. 자연스럽게 허리가 꺾이게 됩니다. 한번 선생님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어느 부분이 꺾이는 거죠? 이 등 부분? 이렇게 하게 되면 허리 커브가 확실히 이렇게 더 전만이 되죠. 배가 내밀어지는 듯하게. 그렇죠. 그래서 잘 때 만세를 한다면 네. 오히려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불편하다고 느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세가 만약에 편하시다면 내 몸의 균형이 뭔가가 틀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크게 세 가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잠잘 때 만세 자세가 편하다면 네. 세 가지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아, 궁금하네요. 네. 자, 어떤 질환인가요? 네. 자, 이거 참 어디서 듣기 어려운 건데 이거 되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네, 네. 첫 번째는 네. 흉추후만증입니다. 흉추후만증 말 그대로 등 부분의 척추 부위가 굽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때 만세를 하게 되면 네. 굽어있던 척추가 일시적으로 펴지면서 펴지네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흉추가 펴지거든요. 네, 네. 그럼 편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편하게 느껴지는, 좀 시원해지는 네.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스마트폰, 컴퓨터 오래 하면서 등이 이제 구부정한 네. 그런 라운드 숄더라 그러죠? 많죠, 많죠. 그래서 네. 구부정한 분들이 많죠. 이런 흉추 후만증 환자들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하시고 곧게 펴고 바르게 앉는 습관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만세 자세 때 편하면은 평소에 너무 굽어있던 거구나.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대개는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치료하시는 흉곽 출구 증후군입니다. 흉곽이라는 거는 우리 네. 몸에 이제 가슴에 폐나 심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흉곽이라 그러죠. 네. 흉곽 그 위쪽 부분에 이제 쇄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쇄골이 네, 있죠. 네. 쇄골 아랫부분에 혈관과 신경이 눌려서 팔이 심하게 저리는 증상을 얘기하죠. 네. 그 흉곽의 이 출입구에 네. 통로가 좁아지면서 혈관이나 신경이 누리는 병인데 그런데 이제 이때도 팔을 이렇게 올리시면 일시적으로 그 혈관과 신경이 풀리게 됩니다. 아, 넓어지는구나, 그 출구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어깨나 팔을 이렇게 만세하듯이 든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아 뭔가 이 흉곽에 압박됐다가 내가 스스로 좀 풀려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무시다가 자꾸만 든다면 혹시 나도 흉곽 출구 증후군의 초기 증상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네네. 해주셨고요. 자, 세 번째 질환은 뭔가요? 네, 세 번째는 사실 가장 많은 경우인데요. 목 디스크 초기, 즉 근육이 뭉치는 증상들이 생기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승모근입니다. 아, 승모근 여기. 이 네. 승모근은 목과 어깨부터 등까지 붙어 있는 좀 큰 근육인데 네. 이 근육이 뭉치게 되면 예, 혈액 순환도 안 되고 뻐근하게 보통 많이 그렇죠. 느끼시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만세 자세를 하게 되면 네. 이런 근육 증상이 좀 긴장이 풀어지면서 좀 릴렉스가 되죠. 그래서 아, 내가 좀 평소에 승모근이 좀 뻐근하고 밤에 네. 만세 자세를 한다 네. 이럴 때는 승모근 마사지도 해주고 좀 스트레칭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자세도 올바르게 얘기해 주면서 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잠 잘 때 나도 모르게 편한 자세를 하게 되는데 네네네.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반대로 척추에 좋은 건강한 수면 자세는 뭔가요? 수면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먼저 좀 바른 자세에 대해서 중요한 조건을 아셔야 되는데요. 아, 네네. 그것은 우리 몸이 이렇게 박스처럼 생긴 게 아니고 네. 표면이 구불구불하게 그렇죠.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누워있는 침대는 평평하잖아요. 평평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박스가 아니고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이 누우면 그 빈 공간이 생기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통 영어로는 이제 데드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데드 스페이스. 그래서 이 데드 스페이스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이나 허리, 척추로 얘기한다면 목이나 허리가 지면에 닿는 곳과의 데드 스페이스를 채워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개를 고르시지 않습니까? 네. 베개를 고를 때 이 목과 어깨 라인에서 그 붕 떠 있는 공간이 없게 하는 베개가 좋은 베개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이 없도록 채워주는 베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좀 뭐 비추천하는 베개가 있어요. 그런 네. 상품도 있는데 뭐 여기서는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왜 좀 조그만 베개 있죠? 아, 작은 거. 네. 네. 아니 사실 베개가 작으면 네. 빈 공간을 기본적으로 채워줄 수가 없죠. 그래서 목만 딱 받쳐가지고 주는 그런 베개 있지 않습니까? 작은 베개들. 네. 그런 베개는 권유하지 않고요. 네. 좀 넓게 목이나 어깨를 좀 커버하는 베개를 좀 베는 게 좋고요. 그래서 머리 끝부터 어깨까지 좀 넓게 커버하면서 빈 공간을 채워주는 베개가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베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저도 사실 베개를 개발을 제가 했어요. 예. 그래서 또 제가 또 허리 디스크도 겪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야 한다는 이제 원장님 말에 제가 진짜 공감을 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누웠을 때 자세 잘 설명해 주셨고. 네네네. 앉았을 때 바른 자세는 어떤 건가요? 그것도 역시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는 게 좋겠죠. 네, 굉장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자세는 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왜 좀 네. 모델들이 의자 끄트머리에 이렇게 엉덩이 살짝 걸쳐서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의자 끄트머리에 앉는 자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자세로 앉아 있으면 제가 이제 농담만 진담만으로 이제 그러다가 너 척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네, 그렇게 얘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의자 끄트머리가 아니라 깊숙이 끝까지 엉덩이를 받치고 앉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아. 앉을 때도 의자 안쪽 깊숙이까지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밀착하면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셔야 되고 네. 등받이에 최대한 밀착을 하면서 등도 받치고 허리도 또 엉덩이 쪽도 안정이 되게 딱 기대서 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다리 꼬는 자세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최악이죠. 특히 다리를 꼬면 이 디스크도 이렇게 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 즉 골반이 뒤틀리고 척추가 네. 꼬이고 네. 그런 문제는 이제 척추에 목부터 엉덩이까지 그냥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걸레 짜듯이 척추 타워가 이렇게 꼬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깨도 꼬이고 척추가 완전히 뒤틀려지는 자세가 되는 거죠. 잠깐 꼬는 건 괜찮은데 이게 장시간 돼지면서 식사도 하고 공부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 있더라도 바로 풀어야 된다. 빨리 알고 나서 빨리 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동희 원장님과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와 또 바른 자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특히 원장님께서는 바른 자세를 위해서 이 운동 꼭 해야 한다 추천하는 운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를
만나보신 또 제 환자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네네네. 어떤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그것은 바로 네.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 네네. 이 골반 밑에 힘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케겔 운동은 골반 기저 근육과 인대를 이제 수축 이완시키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골반은 뭐가 연결되어 있죠? 그 척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본 그 베이스가 되는, 네, 반석이 되는 골반에서의 건강, 인대 근육이 확보가 되면, 네.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이 뉴트럴, 이완이 되고, 그 깨끗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척추 기립근이 올바로 세워지면서, 텐션, 즉, 긴장도가 밸런스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곧게, 올바르게, 이제 텐트를 치듯이 텐트 쳐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척추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케겔 운동 많이 들었는데, 네네. 진짜 이게 척추에도 좋은지는 정말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네네. 그럼 이제 케겔 운동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냥 좀 약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네. 쉽게 말해서 소변을 참는 느낌인데, 사실 항문이 아니고 항문 그 앞쪽, 이게 그 요도 근력이라 그러죠. 네네. 요도 근력이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힘들다고 하시면 항문을 쪼여서 참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변을 참는다는 그 느낌으로 힘을 주면서 5초 동안 버티고요. 5초.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10초 하라는 분도 있고 다 뭐 15초 하는 분도 있는데, 5초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져요. 그 정도로. 그래서 5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5초 동안은 힘을 뺍니다. 빼고. 네. 이렇게 10회. 아, 10회. 10회를 반복을 해 주시는데 10회가 1세트입니다. 1세트. 예. 그래서 하루에 총 10세트.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하면 100번 정도 되네요. 네, 그렇죠. 100번 정도. 100번을 네. 하면 케겔 운동이 이제 좋은 게 사실 뭐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남 모르게 자기 혼자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틈이 날 때마다 저는 꼭 하시라고 좀 권합니다. 아, 네. 케겔 운동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힘든 운동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구독자님분들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덕희 원장님 처음 배웠는데 유익한 정보를 너무 재미있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아, 네. 불러주시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